우리 한국 사람들 스파 좋아하잖아요. 수영장에서 스파 하면서 수영하실 수 있는 매직파티. 잠깐 앉아 쉬세요. 구경하겠습니다. 네. 오, 뒤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다. 어? 오, 집이. 어머, 그러네. 밖에서는 조금 작게 보였는데, 옆으로 이렇게 공간이 쫙 있으니까, 뒤에서 보니까 집이 더 예뻐요. 그쪽에서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땐 안이 되게 조그맣어. 들어간 입구는. 근데 들어가니까 이렇게 별채처럼 공간이 있더라고. 이 집은 골프장 섭디비전 잔슨클릭에 100만불이 안 되는 가격에 골프장 섭디비전에 수영장까지 있는 집을 보러 왔습니다. 스타코인데 진짜 스타코예요. 옛날 스타코, 튼튼한 스타코집. 저는 옛날부터 스타코집 되게 좋아했어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여기가 다이닝 테이블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도 네. 멋있는. 그쵸. 양쪽에 불이 양쪽에 그쵸? 잘 어울리게 해놓고 지금 이사 나가고. 스테이징. 그래서 이 집과 어울리는 가구들로 다 구성을 해놨어요. 파우더룸 안방부터 보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여기 안방이죠. 아, 게스트룸인가요? 안방인가요? 안방. 1층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서 수영장 바로 나갈 수 있네? 와. 여름에 딱 어울리는 집이네. 수영장이 꽤 커요. 수영장이 네. You can hear it. 우리 한국 사람들 스파 좋아하잖아요. 수영장에서 스파 하면서 수영하실 수 있는 매직파티. 잠깐 앉아 쉬세요. 구경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다. 집이. 어머, 그러네. 밖에서는 조금 작게 보였는데 옆으로 이렇게 공간이 쫙 있으니까 뒤에서 보니까 집이 더 예뻐요. 그쪽에서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가 엄청 저택 엄청 같아요. 저택 같아요. 수영장도 예쁘고 뒤에서 더 프라이빗하고 훨씬 예쁘고 좋네. 와우. 이게 지금 100만 불이 안 되는 거죠, 가격이? 92만 5천. 가격고요. 굉장히 좋네요. 안방 다시 들어와 봤습니다. 안방 화장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옛날 스타일인데 나쁘지 않죠. 요즘은 이런 창문 안 해요. 비싸가지고. 이게 옛날 집이라 이런 두꺼운 유리로 네 이렇게 창문 하고요. 오래된 요거는 바꾸진 않았는데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화장실, 안방. 와, 스테이징 하면 이렇게 브라다. 명품 가방. 명품 브랜드별로 하나씩 다 걸어놨어. 작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네. 양쪽에 세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등도 다 바꾸고요. 페인트도 다 했어요. 그래서 따로 뭐 돈 들어갈 거는 없는 그런 집 구조입니다. 이 주인이 멍멍이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말 그러네. 방에까지 저런 거 뚫어놓는 걸 보면 네. 자, 이렇게 다시 거실로 나왔고요. 거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영장이 훤하게 보여서 뷰가 너무 예뻐요. 정말 사랑스러운 뷰입니다. 이렇게 높아서 천장도 높아서 네 아주 밝고. 2층은 한번 꺾여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조금 이따 2층 올라가 보고요. 부엌이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넓으네. 너무 좋아요. 앤틱 나무로. 네, 문도 그렇고 선반도 페인트. 저 너무 좋아요 이런 스타일. 어떻게 했지 이걸? 일부러 긁었나 봐. 샌드 페인트 해가지고. 샌드 페이퍼. 오리지널리 화이트 그거였는데. 멋지다. 여기는 아우 뭐야
이게 스테이징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구가 정말 예쁘게 꾸미지 못할 바에는 짐을 다 빼고 이렇게 스테이징 하는 걸로 꾸며 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부엌도 넓어요. 넓고 일하기 아주 좋은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냉장고 스테이. 냉장고도 새고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스인가 봐요. 가스로, 예, 이것도 최신형이네요. 사용하기 편하게끔. 캐비넷은 페인트만 칠했어요. 캐비넷은 옛날 건데 페인트만 칠했고,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처음에 오리지널을 좋은 걸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냥 평범한 타일에 이거 하나가 붙어가지고. 그쵸. 섬세함. 좋아요. 무게가 있어, 있어 보여. 집이 가볍지 않게 타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싱크대가, 네, 이것도 최신 모델로 두 개짜리. 제가 이거 하나짜리 써봤는데 다음에 저 이렇게 두 개짜리 하려고요. 이게 편하더라고요. 더. 이게 하나짜리가 더 불편해요. 왜냐면 하나가 음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물 풍풍 내려가게 해서 이게 두 개짜리가 훨씬 편해요. 저도 다음에 하면 이렇게 두 개짜리로 다시 바꾸려고. 삼성 식기세척기는 이것도 새거네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부엌에서 보는 뷰도 너무 사랑스러워. 여기 구조가 너무 예뻐요. 부엌에서 별채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 이 집은 프로널 뒷모습을 찍어놨어요. 훨씬. 그치. 여기는 모닝커피도 하고 와인도 한 잔.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뭐가 이렇게 공간이 사이드 엔트리. 옆으로 들어올 그냥, 수 있는 거 되어 있고 여기가 공부할 수 있는 서재처럼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옆으로 들어오는 콘덴스도 색으로 배치하시... 에어컨도 다 새거고 이 바닥 돌로 된 것도 너무 이쁘고요. 이 집은 100만 불 넘을 가치가 있는 집이네. 요 길도 이렇게 이쁘게 직선 아니고 모양을 놔서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천장, 하늘 천장도 있고요. 이 집 구조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어내는 것 같아. 그렇죠. 여기까지 있는 거고 여기를 뒤를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예, 익스텐션했어요. 익스텐션한 것 같아요. 집에 아이들 있는 집, 이 집 너무 반할 것 같아요. 슬라이딩 도어, 나무 슬라이딩 도어가 너무 예쁘네요. 이 바닥. 여기는 수영하고 그냥 수영복 입은 상태로 들어올 수 있게끔 타일 해가지고 샤워장. 그러네. 돌이에 돌, 돌멩이로 돼 있어서 바로 들어와서 샤워할 수 있게. 이게 저거네. 썸머 키친. 썸머 키친. 파티하고 할 때 여기서 음식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시겠다. 너무 좋다. 색감 키친 있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쵸, 여기서 하면 되고. 손님 오면 음식하고 여기서 냄새나는 곰탕이나 김치찌개 여기서 하면 되고. 또는 두 세대가 살면 며느리가, 아들이, 딸이 여기서 살아도 되고. 와, 이 집 너무 좋은데요? 와, 여기서 앉아서 수영장 뷰도 너무 이중창이에요. 최신 창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스텐션한 공간이 맞는 것 같아요. 저기 부엌까지가 원래 있었던 거고 부엌 이후로는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공간이. 냉장고 좀 보세요. 수영장 감성. 냉장고. 감성. 진짜 이쁘다. 수영장에 여기는 냉장고가 뭐죠? 있고요. 이거는 뭐지? 애들이 좋아하겠다. 아이들 숨바꼭질 하면 좋겠어요. 숨은 공간. 세상에. 너무 귀여운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 집이 강아지나 고양이, 뭐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숨바꼭질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계단 밑을 이용하시고. 계단 밑을 이용해서 작은 아이디어. 공간을. 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한번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고 요 계단이나 난간도 좋은 집 분위기가 납니다. 첫 번째 방이에요. 크지는 않은데 침대나 책상 또는 서재로 써도 괜찮은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기가 공용 화장실. 일반 커튼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리니까
화장실도 굉장히 높아서 커 보이고 답답하지 않고 이것도 아이디어. 그리고 여기는 뭐야 방이 왜 이렇게 커? 방? 가라지 크네요. 위에 있는 방. 아 거라지 위에 있는 방. 웬만한 집 안방만 해요. 응? 엄청 크네. 아이들 놀이방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저기 좀 꼬자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대풀이. 자 한번 다른 방으로 가볼까요? 이 방이 굉장히 커요. 옷장도 작지 않고요. 두 개나 있어요. 옷장이 이렇게. 자, 방 두 번째 방, 커다란 두 번째 방을 여기 봤고요. 세 번째 방. 여기 세 번째 방. 작지 않습니다. 책상 놓고 침대 넣어도 될 정도 세 번째 방. 그리고 복도처럼 쭉 걸어가서 오, 네 번째 방. 여기도 방 크고요. 이거 뭐지? 아니, 그냥 나무를 대놓은 건데 되게 고급져 보여. 이거 우리 집에도 하나 해놔야 쉽게, 되겠어요. 쉽게 할 수 있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대놓고 괜찮네요. 여기 화장실이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화장실과 방이 있어서 방 사이즈도 크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멋있는 뒷마당이 뷰가 다 보이는 집이고요. 아우 저 스파 수영장만 보면 막 흥분돼.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집이 처음 지을 때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이에요. 그리고 리노베이션도 잘 되어 있고요. 진짜 수영장 있는 집, 좋은 학군. 생각보다 굉장히 안이나 뒤가 넓고 시원하고 구조가 너무 좋아요. 92만 5천. 92만 5천인데 100만 불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집이에요. 지금 또 막 흥분돼. 이사 오고 싶어서. 너무 여기 사랑스럽죠, 공간이. 아니, 그냥 이 물소리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힐링되는 물소리, 공간. 저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야 되겠다. 스토리지? 스토리지도 있고 꼭 산책로처럼 너무 예쁘게 뒤가 잘 만들어져 꽃이 있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아, 꽃도 예쁘고 자연의 물소리도 좋고. 수완이 람버트 하이스쿨 최고의 학군이고요. 골프장 섭디비전입니다. 커다란 수영장, 스파 수영장이 있고요. 거실이 두 개, 부엌이 두 개, 총 방 다섯 개, 화장실 다섯 개, 대저택의 느낌이 나는 집이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